네, 오늘은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의 저자 이정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가 이정엽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쇄 창업으로 총 17회 창업을 했고, 현재 그 외에도 이제 세종대학교 융합창업전공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번 창업하시고, 이제 창업을 알려주는 교수님이시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겸임교수. 네. 네. 제가 작가님 그 책을 봤는데, 네. 작가님이 이제 현대차라는 좋은 기업에 계시다가 나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보통은 이제 뭐 내가 뭐 대기업에 못 가.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창업을 하면 조금 가볍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현대차를 다니셨다는 거는 그 복지와 그 연봉을 버리고 아,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회비용이 좀 컸죠. 네. 네. 왜 나오시게 된 건가요? 이게 그 현대자동차에 제가 이제는 한국 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네. 이번 달부터 네. 한국 나이 27살, 만 나이 25살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네. 회사를 정말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그쵸. 현대차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네. 이 대기업들은 다 좋아요. 뭐 네. 삼성, 현대, LG, SK, 롯데 다 좋은데 현대차는 그 중에서도 저랑 조금 결이 맞았어요. 뭔가 약간 남성스러운 회사고 네. 조금 강인한 이미지가 있고 네. 그래서 저랑 이런 취향도 되게 잘 맞았고 회사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게 요새 이제 우리 수명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아마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 정도가 됐는데 이게 50년 뒤에 네. 통계학적으로는 100세를 찍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늘고 있는데 이 정년 퇴직 기간이 네.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과학의 발전도 있고 이제 하면서 이제 회사들도 이제 더 어린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주려는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챗GPT 같은 네. AI까지 나와서 사람을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체감상 제가 입사했었던 2011년에는 막 그때 퇴사하는 이제 선배들이 한 50대 중후반에 퇴직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네. 제가 퇴사를 하던 2021년에는 50대 초중반으로 그 10년 사이에 이게 벌써 또 앞당겨진 게 약간 체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회사 안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나한테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긴 수명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비를 하는 게 네. 현실성이 있는가? 이 회사는 분명 좋은 회사는 맞아요. 네. 내가 이 회사를 뭐 50대 한 후반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한 80살에 죽어요. 그 시나리오라면 저는 현대자동차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퇴사 시점은 앞당겨지는데 네.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거 내가 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좋았던 회사를 네. 정말 따뜻한 집밥이 맨날 나오고 네. 복지도 와 너무 좋아요. 그쵸. 정말 최고의 회사였는데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는 이제 회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입사했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효도한 느낌이 드는 게 네.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자식 농사 잘 졌다. 와. 이런 표현을 듣잖아요. 네. 자식 현대차 들어갔다고 하면. 네, 네. 그래,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라기보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였다는 거죠. 네. 늦게 나오냐, 일찍 나오느냐. 아, 그죠. 네. 물론 회사는 언젠가 모두는 나와야 되는 이제 공간이기는 한데 내가 그때까지 정말 나한테 허락된 시간까지 다 회사를 다녔다간 내 인생을 대비하지 못할 네.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네. 이제 정말 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 좋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뒤로 한 채 이제 나오게 됐죠. 아, 그럼 이제 뭐 주변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들한테 네. 아, 저 퇴사 고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혹시 나누셨나요?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난 그냥 마이웨이다 하고 다 그만두신 건가요? 이거에 나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총 17번 창업을 했는데 네. 그중 12번을 네.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뭐 내규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단은 네. 이 그 질문 안에 네. 일단은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규적으로 문제가 없냐. 그렇죠. 겸직. 네. 그러니까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느냐가 있는데 첫 번째 내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삼성의 갤럭시를 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애플의 아이폰을 쓴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삼성의 주주죠. 네. 1주라도. 네. 저는 삼성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수십만 명의 주인 중에 한 명이겠지만 네, 삼성전자의 주인인 제가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한테 뭐 갤럭시가 훨씬 좋아요. 갤럭시로 바꾸세요. 왜 애플 쓰세요? 하면서 영업 및 광고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갤럭시로 갈아탔다고 해볼게요. 네. 저는 삼성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의 주인으로서 저는 삼성에 이제 노동을 제공을 한 거죠. 이게 겸직일까요? 아, 뭐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일단 뭐 분석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네. 자, 똑같이 제가 제 회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회사의 100% 주주입니다. 네. 유일한 주주인거예요. 네. 그리고 제 회사에 노동을 제공을 해요. 네. 저는 겸직일까요? 이 차이는 자,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전자 1주였고 하나는 제 회사의 100% 주주였다는 그렇죠. 것과 네.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의 차이가 있는데 네, 네, 네. 그게 법률적 해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자, 겸직이 되려면 직업이 성립이 돼야 돼요. 네. 두 개의 직업이 겸직이잖아요. 그쵸. 직업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네. 되는데 첫 번째가 노동의 제공이고 두 번째가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쵸.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으면 직업으로 판명이 나지 않아서 겸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를 만들고 노동을 제공했다고 한들 네. 임금을 받지 않으면 네. 겸직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임금이 그냥 수익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가? 아니면 수익하고 별도로 이제 정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임금이죠. 공식적인 4대 네, 보험도 네. 받고 네. 세금도 떼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다. 그, 물론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으나 네. 인사에 끌려가더라도 네. 인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그치. 그쵸, 네. 그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 밖에서 노동을 하는 거를 회사는 막을 수 없는 게 그런 봉사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교회나 절에 가서 주차 지원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노동 제공하고 그쵸. 임금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대상이 그냥 내 회사일 뿐. 네네. 아, 그랬을 때 제가 실제로 인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친구들한테 아이폰 쓰는 친구들한테 갤럭시가 더 좋다고 말하면 이게 겸직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럼 그 인사팀이 그냥 바로 수긍을 했나요? 그래도 이게 좀 처벌할 네. 수 있는 내규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데 아 그게 없었다.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처벌하려면 그쵸. 주식 투자를 막아야 돼요. 저는 비상장 회사인 네. 제 회사에 주식 투자한 투자자지. 네. 다들 약간 인사에서도 방금 이런 표정이 나와요. 네, 네. 약간, 아씨, 뭔가 걸어야 그쵸, 되는데 그쵸, 네. 아, 걸 게 없네. 그치. 근데 어차피 회사는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나는 너네한테 임금을 받은 만큼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이 계약에 위배가 안 되면 내가 뭘 하든 내 인생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어차피 나올 회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인드로 회사에서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도 네. 내가 뭐 회사를 위해 평생 살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17개 창업 사례 중에서 12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럼 하나가 잘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내가 전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네.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회사 밖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아졌을 때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뭐 주변 동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별 만류를 안 했겠네요? 일단 동료의 만류는 네. 별로 신경을 안 썼고.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순간 동료들이 좀 나뉘는 게 첫 네. 번째는 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한번 네. 좀 감을 잡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이제 방어 기제가 출중하신 분들 그러면서 야 정말 딱 보면서 야 회사를 다니면서 저러면 안 돼 네. 저 겸직 아니냐 도의적이지 않아 그쵸.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애초에 저에 대한 이제 본인의 방어 기제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제가 케어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케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애초에 응원을 했고 또 가족들이나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네. 이제 회사를 나갔을 때 가장 큰 위험이 야 너 나갔다가 돈도 뭘 못 벌고 망하면 어떡했네 이미 회사에서 버는 것보다 많이 벌어놓은 상태니 옮기는 걸 막을 논리가 없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나간다 그랬을 때, 그래 나와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 결혼을 그때 하신 상태였나요? 네, 제가 네.
2011년에 입사를 하고 네. 2014년에 네. 결혼을 했고 아... 퇴사는 2021년에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애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했죠. 그 아내분도 적극 지지를? 저의 그 공동 창업팀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아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17개의 그 창업 아이템 네. 사업들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그 저도 있었는지. 이게 17개를 네. 이제 구구단처럼 모델어가지고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띄워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순서인가요? 네 순서입니다. 네, 네. 순서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색은 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제 폐업이 된 네. 흰색이 아직까지 살아서 저한테 이제 매월 매출을 안겨주는 것들인데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네.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가 15년에 준비를 하고 16년에 네. 첫 창업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앱 열풍이 그쵸? 불면서 막 네. 유니콘이니 데카콘이니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앱을 맨 처음에 시도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쪽의 일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비더시드 엑셀러레이터라는 창업기업 보육 및 네. 컨설팅 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조를 몇 번 했다가 화장품도 제조하고 뭐 숙취해소제도 제조했다가 네. 둘 다 대차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 쪽으로 좀 돌려서 온라인 커머스도 해보고 최근에는 이제 뭐 수입차 부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라던가 이제 스튜디오도 아까 제가 처음에 네. 와가지고 영상 찍기 전에 네.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회색 처리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클래식 문화예술 공연 기획사. 오, 네, 좀 네. 독특하죠. 네, 네. 또 하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창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네. 그 오픈 AI 챗GPT 만든 네. 샘 알트만의 블록체인 신사업 이 월드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한국 파트너로 이제 한국에 있는 일들을 운영도 하면서 네. 이제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농업회사도 있어요. 이제 산삼 전문 네, 브랜드 삼이오 네. 1차 산업부터 블록체인 네. 회사들까지 네. 4차 산업까지 와. 모든 산업을 네. 다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혹시 이게 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뭔가 연관성이 좀 있나요? 이게? 없어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봐야 일단은 제가 총 17번을 창업을 했고 네. 그중에 이 회색 음영된 게 11개예요. 네. 6개가 생존에 있는 건데 제가 창업을 어떻게 17개 창업을 한 그 뭐 로직이 있나요? 또는 그 중에서 11개를 폐업했으면 네. 11개를 폐업한 로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항상 답변을 드리는 게 네. 하는 순간 창업하고 하는 순간 폐업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과 폐업에 굉장히 그 문턱이 났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 이거 이때 네. 해버리고 보다 하는 순간 그냥 접어버려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창업하고 네네. 데미지 없이 폐업하죠. 네. 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창업에 대한 생각 중 하나가 네. 야 창업비용 많이 들어. 네.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가장 많이 든 건 뭐예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여태까지 생존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네네. 좀 그 패턴을 발견을 한 게. 네. 이게 제가 여태까지 창업에 쓴 돈들이에요. 창업 비용. 네, 이 까만 애들이 지금 살아있는 아까 네, 거랑 네. 반대가 됐는데 네. 돈을 제가 2천만 원, 1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썼잖아요. 네. 1천만 원 여기도 쓰고 4만 원도 있네요. 네네, 4만 원도 있고 1천만 원 이상 돈 쓴 것 중에 살아남은 게 없어요. 오, 그러네요, 진짜. 3천만 원짜리 날리고. 네. 와, 올해 영원히 다 살아남았네요. 네, 영원이랑 뭐 100만 원도 안 쓴 애들. 네, 50만 원 뭐 이런 거. 네.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살아남았고 네. 돈 쓴 애들 하나같이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안 그래도 그걸 네. 저도 이제 후행적인 분석이긴 네. 하지만 네. 돈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혹시 고스톱이나 포카 치시나요? 아니요. 둘 다 안 하세요? 네. 아니면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재밌는 이제 도박 내기를 한다고 네. 칠게요. 네. 주사위 굴리든 뭘 하든 네. 홀짝을 하든 네. 판당 한 1,000원씩 걸어요. 네. 그럼 저랑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뭐 술도 먹으면서 네. 재밌게 할 거야. 막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네. 근데 판당 1,000만 원짜리를 한다고 해봐요. 아, 그거 안 되죠. 웃으면 못하지. 못 웃죠. 네. 되게 진지 이러다 막 싸움도 나고 네. 처음 그쵸. 봤는데도 야, 너 손 바꿨지 뭐 하자면서 싸우잖아요. 그쵸. 저는 창업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경직을 하고 본인 리듬과 텐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안 쓰면 네. 안 썼으니까 망해도 하등상 물론 이제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지만 이제 망했을 때 멘탈 스트레스와 파이낸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적어도 파이낸셜 스트레스는 없다 보니까 내 리듬과 텐션이 더 나와서 조금 더 막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남들과 다르게 해볼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게 생존에 약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하기에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꼭 돈이 없다고 해서 네. 창업에서 불리한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요새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을 네. 이제 종종 최근에 좀 성공을 하시면서 네. 자기계발서를 쓰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자본 창업은 거짓말이고 무는 0이잖아요. 네.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적어도 몇만 원이라도 들 수밖에 없어요. 저자본 창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자본 창업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저자본 창업에 사람들이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게 본인 및 창업팀의 인건비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자본이 되는 거지. 그쵸. 사실 그 인건비가 최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인당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판단을 안 하시는데 그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만든 아이템 중에 이제 시드 오토파츠라는 수입차 부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사 중에 덴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모비스가 있다면 네. 일본엔 덴소거든요. 네. 덴소에 납품을 할 정도의 회사가 됐어요. 그 정도예요? 네. 와, 근데 대박이다. 네. 이거를 만들 때 든 돈이 네. 맨 처음에 2만 원 네. 어디에 썼을까요? 사업자 등록에. 아, 사업자 등록 2만 원을 못하죠? 못해요? 못해요. 네. 2만 원. 네. 2만 원을 이제 도메인 값. 아, 홈페이지. 네. 네. 홈페이지 만드는 건 공짜잖아요. 워드프레스 쓰거나 네. 하면. 2만 원으로 도메인 사고. 네. 또 2만 원을 더 썼는데 저랑 제 파트너 명함 파는데 만 원씩. 그렇게 시작했어요. 야. 그리고 최근에 한 2만 원을 더 썼는데 네. 전단지를 저희가 저는 이제 마케팅도 저비용이라기보단 네. 좀 다이렉트한 타겟 마케팅이 아니라 약간 네. 스나이핑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수입차 부품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잖아요. 네. 워런티가 끝난 분들이 저희 고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길 다니다가 딱 보면 저 차 보증 끝났을 텐데 하는데 이제 전단지 꼽아드리고 오기 때문에 그 전단지 제작용으로 또 한 2만 원을 썼죠. 근데 이게 B2C도 매출이 나고 네. B2B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아유, 하신 지 얼마나 된 거죠? 그 시드 오토파츠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어요. 야,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네. 근데 B2C를 네. 생각하고 했다가 네. B2B가 더 커졌어요. 와. 왜냐면 이제 수입차 부품을 분석하는 R&D용 부품 문의가 네. 지금 그래서 저희 고객사가 덴소도 있고 모비스는 아직 납품을 안 했지만 네. 미팅을 진행했고 네. LG 마그나라는 네. 거기도 이제 저희 지금 고객사 중에 하나고 와. 네. 야, 이런 가능하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이게 진짜. 지금 아직까지는 재밌는 게 국내에 수입차 부품 구매 대행 서비스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대안이 없는 그래서 저희가 장담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못 구하는 부품은 네. 아예 못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마지노선. 네네. 네. 그러면 저 17개 중에서 네.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망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 뭐 이런 사업이 있나요 혹시? 망할 것 같았는데 잘 되더라. 큰 기대가 없었는데 네. 잘 됐다 뭐 이런 거. 일단은 네.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네. 말씀드렸던 수입차 부품 구매 대행 네.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는요? 이거 정말 대박이다 했는데 망한 거. 일단 앱들. 네, 앱들은 처음이기도 했고 네. 야 이거 잘 될 것 같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앱들은 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들도 네. 이게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쵸. 만들 MOQ라는 네. 게 있으니까. 네.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다가 이제 제조업들은 만들고 나서부터 재고와의 씨름이 시작됐죠.
아,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해보면서 좀 느끼신 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아이템은 뭐든 크게 상관없다. 오, 네. 네. 제 아이템에 교집합이 없어요. 네. 뭐 어떤 일련의 모도 없고. 맞아요. 네. 여기 보면 그냥 뭐 커머스 브랜드만 순차적으로 한번 해봤던 거고. 그거 외에는 교집합이 없어서 아이템이 뭐든 상관이 없는 게 사실 저는 취업이랑 창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네.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아, 네. 창업도 똑같아요. 네. 취업도 저는 제가 현대자동차에 10년간 일을 했지만 네.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10년을 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물론 원하긴 했죠. 근데 원하는 게 현대차여야 해가 아니라 뭐 삼성, 현대, LG 가면 좋지. 이 수준이었지. 뭐 모든 취준생들이 그렇잖아요. 대기업 가면 좋지인데 창업도 내가 이 아이템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네.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으로도 무슨 아이템을 하게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네. 뭐든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실 때에 아이템을 갖고 너무 크게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네. 학생들이 아, 교수님 뭐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1학기가 끝나면 여름방학이잖아요. 1학기에 그 질문을 받으면 네. 폭죽 공장에 가서 네. 폭죽을 떼온 다음에 네. 그걸 갖고 대천해수욕장 가서 팔아라. 아, 네. 그 다음에 2학기가 끝나면 네.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당근마켓이 됐건 요새 무료 나눔도 많고 아니면은 좀 오래된 동네 골목골목 가면 사람들이 버려놓은 드럼통이 있어요. 그거 주워다가 군고구마 리어카를 만들어서 골목 목을 좀 잘 잡은 다음에 목을 잘 잡은 다음에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아라. 그러면 하는 학생이 실제로 있나요?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게 네. 최근에 그 CEON이라는 네. 잡지가 있어요. 네, 월간 잡지. 네, CEO들 이제 네. 인터뷰하는. 거기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네. 비슷한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더니 네. 자기가 안 그래도 네. 일을 잠깐 쉬던 사이에 경주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네. 주말마다 군고구마 장사를 했대요. 아, 네. 근데 한 달에 한 3,400 정도 남았다고. 와, 엄청 팔았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폭죽 장사를 해라, 군고구마 장사를 해라 라는 이유는 고민할 시간에 경험하는 게 낫다. 네. 왜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근데 저는 100견이 불여일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그러면 100문이 1견이 되고 이제 100견이 1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문이 불여일행이 돼요.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이제 읽는 것보다 한번 해가는 게 훨씬 낫다. 너 고민할 시간에 네. 한번 해보면 생각해보면 폭죽을 파는 거는 이 사입장사란 말이죠. 그쵸. 공장 가서 떼와서 내가 여기 마진 얼마나 남길지 몫은 어떻게 할지 주변 경쟁자들과 내가 어떻게 다르게 팔지 왜냐면 혼자 폭죽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가면 여러 곳에서 팔잖아요. 네. 그 다음에 폭죽 팔다 보면 뭐 어린애들 갖고 놀 수 있는 이런 LED 불빛 들어오는 장난감도 팔아볼까? 손풍기도 같이 팔아볼까? 여름이니까 네.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군고구마도 똑같아요. 이거 군고구마 굽는 김에? 굽는 김에 밤도 한번 구워볼까? 그쵸. 아, 그 다음에 고구마를 뭐 호박고구마를 팔까? 밤고구마를 팔까? 이런 고민부터 사실 그 과정 안에 1년에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포지셔닝부터 시작해서 가격 설정부터 매출부터 영업이익부터 단기 순이익까지 다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할 시간에 한번 해봐라. 네가 정말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기 귀찮으면 네. 나가서 한번 해봐라.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래도 창업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네, 전공 자체가 네. 융합 창업 전공이기 때문에 네. 네.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폭주 파는 거 이런 걸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민이에요. 고민이라는 게? 그냥 고민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 뭐 이게 될까 뭐 이런 거. 왜냐면은 네. 저희가 궤도에 좀 익숙하게 살아요. 이게 약간 선진국의 증거이기도 한데 네. 우리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갔다가 요새는 놀이학교 유치원에 갑니다. 갔다가 초, 중, 고, 대를 가잖아요. 정해진 트랙이 있어요. 이 트랙대로 살다가 갑자기 야!
너 해보고 싶은 창업 해봐 하면 애들이 공중에 붕 뜨잖아요. 네. 트랙이 없어서 거기서 갈팡질팡 약간 무중력 상태로 영화 그래비티에 나오는 산드라 블록처럼 허우적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의 트랙을 잡아주는 게 지난 학기부터 제가 그 지금 5년차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 게 아예 실전 창업 수업을 만들어서 이 창업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 네. 그래서 무조건 스토어를 만들고 무조건 너네는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해야 되는 거를 1년의 과정을 한 학기 동안 다 가르쳐서 지난 학기에 총 12명의 학생이 들었는데 12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12명의 실제 라이브 커머스까지 해서 매출까지 경험을 해보게. 아예 그냥 강제로 시켜버리는 거죠. 괜찮네요. 네. 그 이제 제가 그 창업 관련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을 때 이제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이제 그 이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why,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담긴 책이었는데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우리 창업할 때 뭐 나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해요. 뭐 이런 이유로도 충분히 창업이 잘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이건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굉장히 깊숙한 그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심오한 동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쵸. 필요한데 일단 취업과 창업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창업을 사람들이 돈과 경제적 성공에 조금 연관을 많이 시키시는데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요? 취업을 해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창업을 했나요? 아니 취업을 했죠. 취업이잖아요. 토트넘에 취업을 했죠. 그 직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원이 돈 받는 실업팀이잖아요. 굳이 표현을 하면 실업팀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의도에 있는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도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보통 연봉을 막 20억 넘게 받으시고 창업을 해서 1년에 20억 넘게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취업과 창업은 경제적 성공과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대박을 노리고 창업을 하는 건 일단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게 돈보다 더 원초적인 우리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상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자원이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도 시간을 써서 사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신문 배달 일을 한다. 그 몇 시간을 써서 이걸 돈으로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자원은 사실상 시간이 되는데 창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 시간의 자유는 잘 모르겠고 시간의 자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건 느끼실 거예요. 이 촬영 오늘 우리 하고 나면 편집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잖아요. 새벽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 부모님을 잠깐 봐야 돼. 그럼 일단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와서 밤새 편집을 하시든 자율성이 올라가요. 근데 취업은 그게 안 돼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아, 나는 축구 경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취업과 창업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커요. 그리고 창업을 해야 되는 동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보통 여러분들 경제와 시간의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라고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창업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긴 한데 취업을 통해서 바짝 벌고 파이어족이 돼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창업만이 그곳에 갈 수 있는 로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요새 좀 자기계발서의 흔한 클리셰인데 나는 막 흑수저였어. 또는 막 오타쿠 히키코모리였어. 그랬다가 저는 일단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흑수저인데 어떻게 오타쿠가 될 수 있지? 오타쿠 되게 고급진 취미예요. 그리고 흑수저 오타쿠라고 본인 스스로를 포장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또 보면 대학도 나왔어요. 아니 흑수저라며. 그 돼? 일단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나는 흑수저 오타크 히키꼬모리였는데 인생에 갑자기 어느 날 공식을 발견하세요. 그분들 보면 맞아요. 그리고 그 공식대로 살았더니 네.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본인의 성공을 조금 더 포장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시작점을 낮추려는 행위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일단 흑수저라는 것 자체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노력을 약간 비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흑수저가 아닌 이상. 네. 아,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네. 밥도 정말 삼시세끼 맛있게 네. 차려주시고, 저는 그래서 흑수저는 일단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현대차에 들어갔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몇 개 던지니까 창업의 동기가 이게 이러니까 창업을 해야 돼가 아니라 네. 제 책의 제목처럼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아. 네. 자, 혹시 취업하셨나요? 취업은 아니죠. 통상적인 취업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네. 졸업할 때 취업을 하잖아요. 네. 취업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루트죠. 그게. 아, 그냥 네. 돈 벌어야 되니까. 네. 이제 공부 끝났으면 돈 벌어야지. 너 사회인이니까 너도 가족 구성원 하나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돈 벌어야지잖아요. 전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현대자동차 다니던 당시 저한테 질문을 딱 순서대로 했어요. 너 몇 살쯤 퇴사할 것 같아? 퇴사할 때 수중에 돈 얼마 있을 것 같아? 네. 너 몇 살쯤 죽을 것 같아? 그럼 퇴사하는 시점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네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 거기까지 왔었을 때 네. 너 그러면 창업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거기 아니? 라는 대답을 했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네. 그냥 그거예요. 딱 질문이 여러분이 창업을 할지 말지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할지 이슈예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네, 대부분의 분들 정년으로 좋은 회사들 퇴직하시고 창업하세요. 맞아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실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 자 아까 제가 사회 현상이 수명이 늘어나는데 퇴직 시점은 앞당겨져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이 현상을 악화시킨 조건이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퇴직하는 시점에 애가 대학도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럼 나는 퇴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죠. 대학 등록금도 가야 되지, 어학연수 간대지, 뭐 교환학생 간대지, 유학 간대지, 갑자기 애가 공부를 잘해 석박도 한대지. 근데 애가 결혼할 때 또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퇴사를 하는 시점에 돈을 10억을 모았건 20억을 모았건 게다가 그거 보통 이제 비유동성 자산이죠.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못 버틴다 이거죠. 내 가족에 대한 서포트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퇴사를 50대에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나이가 그럼 80대 정도 된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제 또 아프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악화되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그때 가서 창업할 바에는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50대, 60대의 나이로 네. 지금보다 지치고 병들고 늙은 상태로 그때 나도 아플 거잖아요. 맞아요. 당뇨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비만도 있고 뭐 암에 걸렸을 수도 있고 네. 그 상태로 창업을 할 바엔 지금 더 혈기왕성한 나이에 우리 딸한테 아직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나이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 건강해 주실 때에 네. 지금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한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나는 인생의 경제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 그런 분들 대단하시고 존경하고 축하드리지만 네. 창업한다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 그럼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선택지가 두 개네요. 일단은 뭐 빨리 내 창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한 50쯤 끝이 보인다. 그 안에 돈이 필요 없을 만큼 벌어서 뭐 투자를 하든지. 네.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모두가 창업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조건을 드리는 게 네. 누구나 그냥 대기업 네. 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현재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대기업을 기준으로 고위 임원, 상무 전무 말고 부사장 이 정도까지 네네네. 올라가서 임원직을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직장인이 훨씬 낫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거 나 저는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네. 엘리트여서 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임원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좀 단계가 많았어요. 네. 이사 대우, 네.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네. 회장은 못 가죠. 구태타니까 못 가니까 부회장까지라고 봤었을 때 한 전무, 부사장 정도 되면 연봉이 막 5억, 10억씩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럼 창업하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저는 유지는 고사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희망도 없었어요. 가능성도 고사하고 네.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업을 선택한 거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께서 본인은 거기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네. 올라가는 과정은 인생은 다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네. 그 올라가는 과정에 본인이 뭘 잃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잃어야 하는 대가로 내놓는 것들이 네. 내 건강과 그쵸. 가족과의 시간과 네. 친구와의 관계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라면 그것을 얻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게 네. 맞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창업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창업은 아까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자율도 있어요. 아 내가 있어요. 좀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다? 네. 창업하면은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창업가는 주 40시간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네. 80시간 일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네. 아니 맞죠. 완전 네. 공감하시죠? 네, 완전 저희는 주 40시간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쵸. 주 80시간 네. 일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주 100시간 일한다는데 근데 대신에 그 네. 80시간이 됐건 100시간이 됐건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창업을 이제 뭐 해야겠다.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구나. 네. 까지도 이제 알았어요. 써 있잖아요. 네. 안을 네. 수 없다. 네. 창업하시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네. 당신도 창업하세요. 저처럼 경제와 시간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마법의 공식이 있고 이걸 네. 따라서 하세요가 아니라 네. 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럼 뭐 나는 기술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 뭐 말 네. 그대로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하면 뭘 알아요 사실. 네. 이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해도 되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왜? 일단 기술 창업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첫 번째, 기술이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기술에는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요리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요식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요리를 잘해야 요식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렇게 창업을 하면 되는데 창업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 말부터 드려요. 당신이 지금 무슨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셨건 망하실 겁니다. 네. 네. 확률이 그래요. 확률이 그래요. 그렇죠. 자, 제가 대표님을 데리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강원랜드를 가요. 네. 그럼 대표님한테 자 들어가서 돈 따실 겁니다. 네. 하면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네. 근데 네. 자 대표님 오늘 이 돈 들고 가면 잃으실 겁니다. 네. 믿으실 거예요? 믿죠. 믿죠. 이룰 거니까 네, 카지노는 그치. 그렇게 설계돼 있잖아요. 창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 뭘 하든 망해요. 일단 망하는 게 기본값이다. 아, 기본값이에요. 네. 근데 자 아까 제가 창업이랑 취업이랑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첫 번째 입사 지원서, 이력서, 첫 번째 면접에서 대뜸 붙어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창업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취업을 하잖아요. 왜? 될 때까지 하니까. 창업도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창업은 무슨 일생일대의 네. 기회처럼 그쵸. 마치 꿀벌이 자기 침 쏘는 것처럼 꿀벌 침 쏘면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업도 될 때까지 하면 되듯이 우리가 입사 면접 보러 갈 때 나 여기서 면접 안 붙으면 죽을 거야 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면접비나 받고 그걸로 술이나 한잔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창업도 똑같아요. 애초에 실패를 해도 괜찮게 설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술 창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술 창업은 장점은 성공을 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점은 그 성공이 시작되는 시점이 좀 멀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상품화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매출이 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있고 네. 그러면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크게 성공하니까 이게 미디어의 뉴스화가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 창업은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웬만한 기술 창업자들보다 동네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맛집이 돈 더 잘 법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은 본인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면 한 번쯤 해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대부분의 창업들 제가 했었던 이 17개 아이템들도 교집합도 없고 저 이 안에서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네네. 기술이 없습니다. 아. 제가 남들보다 그나마 좀 잘하는 거 네. 요리. 요리. 아, 잘해요. 와, 잘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이제 제 아내와 제 딸을 위해서만 쓰고 있긴 한데 네. 다른 거는 제가 기술? 근데 요새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뭐 블록체인도 했었고 네. 다양한 좀 기술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하는데 요새 유튜브도 발전돼 있고 책도 너무 많고 배울 수 있는 데도 너무 많아서 배우는 건 금방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배워서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틈이 벌어지고 네. 이제 틈새가 발생을 하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침투를 하는 게 저만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지 그 외에 뭐 다르게 뭐 제가 뭐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네. 스페이스X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선 뛰었다가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와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즉 항공 우주 공학과 관련된 학위도 없고 네, 맞아요. 전문 지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이런 것들 없는데 어떻게 했냐? 공부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는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공부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끌고 오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책에서 회사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대에서 뭐 배우시고 나오신 거예요? 현대에서 네. 이게 재밌는 게 회사에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할 때는 현대자동차 입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퇴사를 할 때도 현대자동차가 목표예요. 아, 창업적으로? 아, 네. 왜냐면은 퇴사를 할 때 제가 현대자동차에 100분의 1만 원 회사만 만들어도 네, 그쵸. 대성이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목표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내가 만들고 싶은 회사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회사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회사 안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회사 조직도만 저는 거의 한 달을 뚫어져라 봤고요. 이 회사가 그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저희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M채널이라는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거기 네. 조직도를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 조직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아, 경영지원본부에는 이런 팀들이 있구나. 네. 아, 재무는 이렇게 돼 있구나. 아, 회계팀들은 이렇게 있구나. 세무팀도 있네, 못도 있네 하면서 아, 연구소는 이렇게 조직돼 있고 영업조직은 네. 이렇게 조직돼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보다가 이 팀은 대체 왜 있지 하면 그냥 대뜸 전화 거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네. 뭐 하는 팀이에요? 아. 그럼 답 안 해줄 리도 없어요. 그쵸. 뭐 왜 물어봐라고 물어보기에도 네. 회사 직원이 물어보는데 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보다가 궁금하면은 차나 한잔 하시죠 하고 쫓아가요. 그럼 그들도 그냥 내 팀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네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최고죠, 현대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직장인이신데 창업을 준비하신다, 본인 회사부터 들고 파서 네.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뭐 만약에 지금 스타트업에 계신다, 뭐 한 100명 이하의 규모의 회사다. 그럼 대표 잡고 밥 먹고 술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 이제 월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월급을 저도 한 6개월 정도 받아봤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고 네. 생각보다 이제 뭐 쉬는 날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되게 소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받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아, 좋죠. 없으면 또 네네. 서운하고 약간 좀. 네네. 이 월급이라는 게 그 창업 의지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안주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극복하셨어요? 일단 월급을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샤크탱크라고 있는 혹시 봐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성공한 창업가 중에 좀 입담 좋은 분들이 한 5~6명 앉아있어요. 쇼파이로 네. 그들이 샤크예요. 네. 상어라고 불려요. 네, 네. 샤크들이 앉아있으면은 이제
막 창업한 신생 기업의 대표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발표를 하고 실시간으로 그들한테 투자를 받아요. 오, 그 네. 현장에서 네. 왜 우리 그 막 K-pop 스타 같은 프로그램 보면 현장에서 당락을 결정 짓잖아요. 네. 뭐 박진영, 보아 이런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 회사 지분 몇 퍼센트를 얼마에 팔겠습니다 하면 내가 얼마 투자 이렇게 막 딜도 보고 하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유튜브에도 샤크탱크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한번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 운영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케빈 오리어리이라는 이제 미국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요. 월급은 당신을 안주하게 하는 마약이다. 너의 꿈을 잊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회사에 앉아서 회사가 모든 위험을 배제해준 채 너한테 특정한 임무를 주고 네가 그걸 수행만 한다면 매달 같은 시점에 너한테 월급이라는 먹이를 줄 것이다. 피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야. 사육이죠. 네네. 네, feed라는 표현을 해요. They will feed you with salary라고 표현을 하는데 월급이라는 먹이를 줄 것이다. 여기서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네. 월급이 뭐 마약이야? 월급이 먹이야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거는 회사가 당신의 위험, 리스크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보면 인간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잖아요. 네. 지구에 정말 많은 종이 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위험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네. 최강의 개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1대1로 사자랑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세요? 못 이기죠. 개도 웬만하면 못 이겨요. 네, 개도 못 이겨요. 진돗개랑 네. 1대1로 싸우면 웬만하면 못 이겨요. 한번 물리면 진짜 끝이잖아요. 네, 네. 뭐 치타, 표범 말할 것도 네. 코뿔소. 저 코뿔소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먹 아무리 날려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지구에서 최고의 종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지구력이고 진화를 할 때 사람만이 유일하게 전신에 땀샘이 있어서 네. 누구보다 더 오랜 시간 뛸 수 있대요. 더 빠르게 못 뛰는데 네.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 뛸 수 있어서 실제 사람과 말이 마라톤을 하는 경주대회가 유럽에서만 열리고 하는데 사람이 이겨요. 오. 말은 빠른 속도로는 달릴 수 있는데 사람만큼 막 오래 달리지, 오래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땀샘이 생기고 그 땀샘이 생겨서 그 지구력을 통해 사람이 오래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만이 유일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투척이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한 목표를 향해 네. 투척을 하니까 뭐 창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강하게 컸는데 대신에 잃은 게 있어요. 뭐예요? 잃은 게 바로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투척도 가능해진 거죠. 네. 서 있기 때문에 네. 잃은 게 골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산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길이 줄어드는 네네. 거죠. 산모의 산도가. 그러면서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생각해보시면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맞아요. 웬만한 막 말 같은 거, 망아지 태어나면 그쵸? 걸어요. 네, 맞아요. 막 쫓아다니고 되게 큰 상태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니까 아기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를 공동육아제로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를 다 같이 지키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형성하고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네. 가설 중에 하나겠죠. 네, 뭐 모르지만. 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위험을 없애는 행위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인간 자체가. 근데 이 위험을 남한테 맡기는 행위가 네. 당장은 안전할 수는 있겠으나 네. 나의 성장 동력과 그 정말 성장의 기본이 되는 씨앗을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주는 월급이 먹이고 마약인 게 무섭다기보단 회사가 너의 위험을 일정 기간 안 보이게 해주는 게 위험한 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50대에 띡 하고 회사에서 뱉어져. 근데 50년 더 살아야 돼. 가능하냐 이거죠. 성장을 못한 거네요. 회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죠. 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편하니까 30년 동안 그쵸. 매달 월급 주면 거기 또 관성이 생기잖아요. 네. 네. 작가님이 이제 그 월급이라는 달콤한 어떤 마약을 네. 딱 끊고 나오셨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은 좀 한별 깎았습니다만 이제 공무원이 되게 열풍이었던 것도 네. 그냥 너무 이제 안전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불확실성이 네.
말 그대로 불확실이잖아요. 네. 불확실한 거를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입니다. 대비할 수 없다. 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대비를 해요. 그럼 그 자체로 그냥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네. 빗방울을 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와. 그래서 불확실성은 피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잘 맞냐죠. 뭐 우산을 핀다든지 아니면 뭐 처마 밑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즐겁게 맞아버리든 비 오는 날 밖에서 걸으면 생각보다 기분 좋을 때도 있거든요. 아, 막 수중 축구할 때 보면 되게 막 드라마틱하고 네. 그런 느낌처럼 그런데 네. 불확실성은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잘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계속 잘 계속 대응을 하다 보면 불확실성의 종류가 네. 한계가 있어요 좀. 뭐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어느 날 누가 계약을 파기한다던가 잘 다니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통보한다던가 뭐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이 뭐 정전이 되건 아니면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건 뭐 종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하다 보면 안 해본 게 없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랬을 때는 예전에 했던 방식을 써보던 예전에 했던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다른 방식을 써보던 하는 식으로 대응을 계속하다 보면 그런 대로 익숙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회사에서는 네. 내 불확실성과 리스크, 위험을 다 가져가 주잖아요. 그걸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 몰아치는데 툭 뱉어지잖아요. 네, 네. 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건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네, 대비는 네. 못하죠. 네.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은 결과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대응력 커지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라는 울타리 속에 있음으로써 네. 그 대응력 키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그 복서들이 맨 처음에 복싱관에 가면은 줄넘기부터 시키긴 네.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네. 주먹 날라올 때 눈 안 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눈을 감으면 못 피하잖아요. 그쵸. 안 보이니까. 그쵸. 그것부터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불확실성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그 맞아봐야 눈 뜬 상태로 이 주먹을 맞아봐야 다음에 주먹이 날라올 때도 끝까지 눈 똑바로 뜨고 응시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 이거죠. 잘 맞든 네. 안 아픈 부위로 맞든 피하든 막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회사에 다닐 때는 아예 회사가 앞에 방패를 쳐주니까 네. 작가님께서 이제 17개 사업을 하시면서 잘 된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잖아요. 네.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패하는 이유? 네. 실패하는 이유라기보다는 네. 제가 17개 중에 11개가 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패는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 그냥 오히려 그럼 6개가 성공한 이유? 이게 맞는 건가요? 성공도 아니고 생존인데 네. 네. 이제 성공이었으면은 네. 지금쯤 그 영화 대사처럼 어디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네. 한잔하고 네.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고 참 아쉬운 게 네. 아쉽다라기보다 네. 난감한 게 책 냈으니까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책에서 단 한 번도 이 300페이지짜리 책에서 네. 제가 성공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심지어 저는 이 앞에 써 있어요. 네. 실패를 즐기는 작업가라고 네. 성공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실패가 당연하고 생존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라고 봐요. 제가 저희 딸을 2017년에 낳았는데 저희 딸이 돌이었던 한 2018년 정도 애가 이제 걷기 시작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사람이 걷는 거를 직립보행을 시작하는 광경을 매일매일 지켜보게 되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네. 애기가 맨 처음에는 이런 걸 잡고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발짝 한 발짝씩 잡고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지대를 놓고 걸을 때를 잘 분석을 하면은 얘가 걷는 이유가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넘어지려고 걸어요. 아...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네네. 자전거 네. 두 발 페달에 올려놓고 네. 서 있을 수 있으세요? 아, 뭐 넘어지죠. 그걸 이제 스탠딩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그쵸, 네. 저희도 우리도 한번 해보면 5초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막 이러면서 네. 그렇잖아요. 네. 횡단보도에 왜 끝까지 한번 서 있어 보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때는 안 넘어지잖아요. 왜 물리적으로
이동할 때 에너지는 한쪽으로밖에 작용을 못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못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애가 걷는 이유가 안 넘어지려고 걸어요. 사람도 걸을 때는 이쪽으로 안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자전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딸이 걷는 이유가 안 넘어지려고 이게 중심을 잡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걷거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나 창업 하는 거랑 비슷하다. 안 망하려고 나아가는 거지. 네. 이게 뭐 망한 이유도 없어요, 사실. 원래 망해요. 진짜 저는 창업을 하는 이유가 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이 생각보다 창업을 실제로 하신 많은 분들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못나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실패가 디폴트 값이고 안 실패를 하려고 아둥바둥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되는 거지. 이게 창업을 한다고 해서 대박 성공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질문 딱 하나로 그 모든 분들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너 했던 거 다시 해봐. 그게 진짜 네 노력이었고 네 공식이 있었다면 네가 만든 회사 똑같이 만들어봐. 못해요. 그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심지어 그 변수들 중에 대부분은 그 대표란 사람이 인지도 못해요. 이런 변수가 있었다라는 것조차 몰라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변수가 가미된 그 회사를 다시 못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가장 잘 만드는 집단들을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불러요. 삼성, 현대, LG, 기타 등등. 그들조차 신사업이 실패를 해요. 그렇죠. 삼성도 방산 넘겼죠. 현대도 예전에 전자 넘겼죠. 신사업 실패한 거잖아요. 걔네들도 실패하는데 개인이 뭐라고 매번 성공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재현이 불가능하다면 공식은 존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일정하다면은 언젠가 운의 적용을 받을 거고 그 운의 적용을 받는 순간까지 서 있으려면 안 넘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 계속해서.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아기가 걷는 것처럼.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거나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뭐 처음에 창업이란 말 들어가 있어가지고 창업을 권장하는 줄 알았더니 창업하면 기본적으로 망한다. 그렇죠. 저는 권장을 안 해요. 이게 권장문이 아니에요. 창업을 하면 어떠십니까? 당신도 창업을 해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를 사회 현상이 이래요. 수명이 늘고 퇴직이 빨라지고 아이는 늦게 낳고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지 권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작은 창업들을 시도해봐라. 이래, 이 얘기인가요? 결국?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궤도 따라왔잖아요.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직장. 이 25년이 될 수도 있는 25년, 30년이 될 수도 있는 직장이라는 이제 퇴직이라는 종착역까지 가는 그 궤도상에 있잖아요. 그 궤도에서 탈선을 하는 방법을 알리는 가이드북 같은 책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셨잖아요. 최근에 좀 뭐 학생들이 뭐 창업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뭐 약간 어른들처럼 창업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지 이런 좀 어렸을 때는 요새 특히나 약간 그 영앤 리치에 대한 사람들이 동경이 좀 많아졌잖아요. 젊은 날에 뭐 래퍼들도 그쵸. 그런 친구들도 많고 하면서 이제 막 플렉스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부터 좀 영향을 친구들이 많이 받기는 하는데 학생 친구들이 그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너 직장인이면 데뷔할 수 없다. 아직 직장인도 아니니까 그 얘기도 안 통해서 오히려 저는 좀 원초적인 이야기로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을 알려줄게 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경제 시스템의 이름이 자본주의야.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래.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래.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게임의 이름이 자본주의인데 게임의 이름에서 다 알다시피 자본가가 승자야.
이 게임의 승자는. 자본주의는 사람을 양분합니다. 노동자와 네. 자본가로. 그쵸. 그럼 게임의 승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름부터가 자본주의인데 네. 자본가가 승자겠죠. 네. 근데 이 자본가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주죠. 생산시설을 사유화한 사람들. 아, 이 자본가야.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거를 조금 더 잘 분리를 해놓죠. 네. 4사분면을 만들었죠. 그렇죠. ESBI 4분면을 네. 만들어서 E와 S는 임플로이와 셀프 임플로이드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그러니까 고용 피 이제 고용인들은 고용된 이제 사람 월급쟁이들은 노동자로 네. 분류를 하고 옆에 이제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가 자본가로 분류를 해서 저는 그 개념을 먼저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기 약간 치트키라기보단 이 ESBI 4분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두 가지 존재를 저는 거기다 가밀합니다. 네, 네. 첫 번째가 네. 공공선에 기여하는 사람들. 공무원, 군인 등등. 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약간 오퍼레이터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은 이 ESBI 4분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 이인데 이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넣는 분들이고 대신에 그만큼 죽는 날까지 연금으로 보장을 받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네. 지금 이 비가 오는데 네. 그분들이 다 도로 정리도 해주시고 아 그러고 계시니까 네. 이제 그분들은 이 ESBI 4분면에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성직자 또는 자연인들 네. 그들도 ESBI 4분면에 네. 약간 득도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알려주면서 게임의 룰을 좀 알려줘요. 학생들한테. 네가 어딜 갈래? 근데 사실 ES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손흥민 E야. 그렇잖아요. 그쵸. 손흥민 따지고 보면 E예요. 네, 네. S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면서 사실 근데 ESBI 4분면이 E가 됐건 S가 됐건 B가 됐건 I를 경직할 수 있어요. 인베스터를 그렇죠. 아, 겸직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너네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학생들한테 좀 원초적으로 이 게임의 룰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게 우리가 정작 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인데 그 누구도 돈에 대해서 안 알려준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저도 거기서 이제 맞는 말이네 하면서 저도 이제 한 명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네. 그 친구들한테 이 시스템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줬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학생들 반응 일단 네. 제가 그 강의 평가를 봤잖아요. 네. 제가 있는 세종대 강의가 수백 개가 있는데 네. 좋을 때는 그게 또 석차가 나와요. 아 강의 평가 순위? 네. 한 자릿수도 해보고 와. 아, 수백 개 중에 학생들이 너무 약간 명강을 들은 것 같다 네. 라고 극찬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 왜냐면 어딜 가도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실제 그들한테 좀 기본적인 룰을 많이 알려줘서 돈을 이루고 있는 빚과 세금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약간 기요사키의 영향을 저도 많이 받아서 네. 뵌 적은 없지만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은 책을 꼭 안 읽으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게 네. 모두가 창업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 네. 이러면서 저 약간 티징을 하죠. 약간 약 올려요. 네. 어그로를 끄는 게 네. 모두가 창업을 하면은 저를 위해선 누가 일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창업을 할 수도 없고 네.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했었던 질문 언제 퇴사할 것 같으세요? 퇴사할 때 수중에 돈이 얼마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또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퇴사하는 시점에 모은 돈으로 그때까지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다 예예예예예 라고 대답하셨으면 네. 창업 안 하셔도 됩니다. 창업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처절한 길이고 참혹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고 이 수입도 들쭉날쭉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추천드리긴 어려워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노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창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그 생각을 먼저 해봤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총 17번 창업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을 이 책에 다 담아놨으니 한 번쯤은 가볍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예전에는 책을 보면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이 책 외에도 뭔가 본인의 정말 비밀 같은 거를 책에는 안 담고 직접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책을 써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분량 채우는 게 보통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끼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연결. 개념이 아니라 모르던 것도 알아서 갖다 넣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제 모든 것 그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아 17번이나 창업을 한 사람은 그동안 뭘 느끼며 했는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책 안에는 제가 17번 창업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담아놓지 않고 그 17번 창업에 관한 이야기는 제 유튜브 채널 세 글자입니다. 시작선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창업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떤 실패를 겪었으며 어떤 고민들을 했고 뭘 배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달아주실 거니까 와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담아놓도록 하고 창업을 하게 되신다면은 꼭 하나 명심이라기보다 아셔야 될 게 창업을 하신 이유는 망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망하시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 그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이정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